따라단 따란 manners makes man. 어때요? 킹스맨 같아요? 따라단 따란. 자, 여러분 비밀의 007 가방. 신비한 동물. 와, 폼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삼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보여주려고 또 이렇게 킹스맨처럼 들어왔느냐? 오늘 정말 귀한, 정말 스페셜 스태츄 초한정판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 소개도 조금 해드릴 건데요.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 블리자드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가 됐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그 디아블로 이모탈 4년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미 신나게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전 예약을 원스토어에서 받았었고 그때 또 막 이렇게 경품이랑 이런 선물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 신청하셨나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많이 기다리셨죠? 라떼 이 동년배 상추들 디아블로 안 해본 사람 있나? 바바리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힐린드 안 돈 사람 있어? 옆에 파티원들 하! 어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에너지 이거 안 걸어준 사람 있냐고. 하, 나도 소설리스로 텔레포트 엄청 하면서 프로즌 오브랑 노바 막 쓰면서 하, 친구들이랑 다녔는데 진구야 잘 살고 있니? 오시가 오호야 너 그때 800원 들고 다녔잖아. 나 너무 부러웠다. 어? 다들 그 레어 아이템 또 찾겠다고 액트 3 메피스토 엄청 깨고 그죠? 앵벌이를 아니 그 디아블로가 디아블로 이모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게임을 할까 말까 사실 망설였었는데 저는 이 이벤트 때문에 게임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초한정판 피규어가 나옵니다. 레오릭 왕 피규어를 유저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15개를 푼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15개가 지금 오는 거예요? 사실 좀 약간 고무적입니다. 이런 글로벌 게임 회사 블리자드랑 국내 앱마켓 이 또 원스토어랑 이렇게 콜라보해가지고 이 정도의 고퀄 피규어를 만들어낸다? 이게 최초 아니에요? 와, 최초예요. 자, 그러면 최초로 만들어낸 그 스태츄. 하, 이거 프로토타입이야. 이거 깨지면 다 그냥 다 박살 나는 거야. 이상호 TV 문 닫아야 돼. 여러분들,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레오릭 왕 피규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디아블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해골왕으로 더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디아블로 1에도 나왔고 3에도 나왔는데 이제 그냥 진짜 왕이었는데 그죠? 아들이 이제 저주받아가지고 디아블로한테 이제 숙주가 되면서 뭐 결국 얘도 저주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해골의 왕. 그러니까 뭐 역시나 자세한 거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디아블로 인벤이나 나무위키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겉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전세기를 거치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약간의 네, 파손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좀 더 조심스러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스태츄인데 6분의 1 스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한 30에서 35cm 정도. 자, 일단 바닥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바닥에 이런 문장들. 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이런 새 모양, 그죠? 독수리인지 뭐 참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느낌 두 개 딱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갑옷들에 대한 디테일들 네, 한번 보십시오. 야, 쇠사슬 이런 부분들 실제로 쇠사슬이 와, 움직이지는 않네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3D 프린트인데 아마 레진으로 가면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도색 자체가 워낙 지금 프로토타입도 너무 좋아서 양산품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레오릭 왕의 이 날씬한 갈비뼈와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라! 오! 아, 원래는 지금 여기 몸통, 이 갈비뼈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 갈비뼈 배 쪽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근데 원래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CG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이트, 불. 자, 와, 멋있다. 이야. 아, 불이 위에만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받아보시는 제품은 네, 가운데에 불도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돼 있는데 양산에서는 이게 조금 사슬처럼 들어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얼굴.
이 레오릭 왕의 심볼, 예, 이 왕관.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죠. 네, 뿔이 7개가 쫙 올라가 있고요. 안쪽에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가운데. 네, 이 거대한 메이스도 6분의 1 스케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도 그죠? 네,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네, 전체적인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이 지금 왕좌도 너무 예쁘죠? 네, 딱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양쪽으로는, 네, 그 뭐 커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뒤에 막들을 또 이런 식으로 레진으로 표현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3D 프린터예요. 금색 느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만든 느낌이 있고, 이게 지금 톱밥 같은 건가? 이 뭐 흙이 굉장히 많이 밑에 바닥에 조금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 이제 진짜 먼지가 쌓인 건지는, 예, 뭐 실제 양산품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뒷모습에 이런 망토들도,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천으로는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정면이 굉장히 포스 있는데 측면 자체도 너무 예쁘네요. 자, 오른쪽은 이렇습니다. 블리자드 마크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서, 예, 여기, 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한 채, 나한테도 한 채 붙죠. 나도 이벤트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캐릭터들 중에 왜 이 레오릭 왕이, 네, 이 디아블로 이모탈에 이 한정판 피어로 나왔는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바리안도 아니고, 디아블로도 아니고, 뭐 소설리스트도 아니고, 레오릭 왕을 이렇게 피규어로 출시를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번 디아블로 이모탈에는요, 첫 번째 인스턴스 던전 미친 왕의 틈새, 네, 거기에 최종 보스로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거 어떻게 받느냐? 돈 주고 못 삽니다.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랑 나도 경쟁자예요. 나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디아블로 이모탈을 열심히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인스턴스 던전의 보스잖아요. 그 보스 딱 나왔을 때 내 캐릭터랑 얘랑 같이 인증샷을 해. 깨고 나서 뭐 인증샷 찍어도 돼. 아무튼 이 레오릭 왕이 보이게만 스크린샷을 찍으셔가지고요, 원스맨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랜덤으로 이 피규어들을 한 10채 내외로, 네, 주신다고 하니까 재밌게 게임 즐기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이벤트까지 응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채 정도는 또 어디서 주느냐? 6월 14일 저녁 8시에 원스토어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이렇게 이벤트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게스트들 패널들이 빵빵합니다. 슈카월드님도 나오시고, 심창맨도 나오고, 연두부도 나오고, 김성회님도 나오시고. 선물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채팅을 많이 치면은 선물을 주는지, 아니면 뭐 퀴즈를 내서 막 맞추면 주는지.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네, 이 007 가방 여러분들, 제 혹시 옷 보셨습니까? 원스맨? 또 이 원스맨에 대한 세계관을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어요. 입어왔어요. 예쁘죠? 여기 지금 배지도 봐봐요. 그죠? 이 디아블로 이모탈의 진심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비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킹스맨처럼 한번 해본 거예요. 원스토어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유저만, 네, 참여가 가능했었고, 엄청난 선물 이벤트, 네, 그런 또 아이템 이벤트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요원으로 선발됐을 때 받는 그 선물도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 요거 있었습니다. 요것들. 짜잔. 일단 보이는 게 요런, 펜, 와, 이런 것도 진짜 유니크하네. 이게 킹스맨이 아니고 원스맨이에요, 원스맨. 이런 펜이 있으면 이런 이제 잉크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다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어요. 약간 그 느낌 있네, 진짜. 우와, 원스맨 엽서까지. 안쪽에 뭐 있을까요? 이 코인인가? 원이라고 써 있고, 그죠? 여기 또 특별한 기능은 없나요? 자석이 있긴 한데. 이거 그 마그넷이에요? 아, 이렇게 자석으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뭐 선물 많이 줬네, 이벤트. 여기, 그 반지.
그리고 우리 그거 포탈 들어가는 거 그 마법진 있잖아요. 그 모양의 무선 충전패드 이것도 줬대요. 이거 놓친 거 아쉽다. 진짜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요 뭐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거네요. 그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한정판이고 요거는 추후에 판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퍼퓸. 원스맨 퍼퓸이네. 와. 오, 냄새. 아, 완전 남자 향이다. 여자들 홀리는 향. 페로몬인가? 그게? 뭘 홀려봤어야 알지. 장난감이나 만져가지고. 자, 원스토어에서 사전 예약 및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전설 문장 5개, 희귀 문장 5개를 또 드리니까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또 한번 다운받으시고 재밌게 게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파티 맺어줘, 나.